왔는데 너무 해맑게 저렇게 차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나와서 우리 기름통이 이렇게 붓는다고 저그 얼굴에도 이렇게 굉장히 그 자랑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저개발국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좀그 열악을 할것 같은데 네. 그 공항 사정도 상당히 안 좋다고요? 예, 들어가자마자 뭐 무슨 창고에 간줄 알았습니다. 너무 정말 30쪽빛 백일등 켜진 그런 공항이랄까? 너무 어둠침침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두 친구가 나왔어요. 하나는 승용차, 하나는 봉고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뭐가 잘못됐나? 왜 이렇게 더블이 됐지? 하면서 이렇게 짐을 들고 가가지고 짐을 실려고 하니까 짐은 겨우 실어지는데 사람이 둘이 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호텔에다 전화해서 차가 와가지고 한 40분 정도 늦어서 체크인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좁은 차를 기름통 네, 불규정하죠. 기름통이 그냥 차의 기름통이 양쪽 승용차도 그렇고, 봉고차도 그렇고, 기름통이 가득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기름통을 놓고 오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우리 뭐 화면 같은 걸 보면은 뉴스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긴 줄을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에너지 사정이 안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름이 귀하고요. 네. 저희가 갔을 때도 이제 그차두 대가 나온 것도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신기하면서 그만큼 그 기름통을 이렇게 구비해 놔야 되니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당 한 사람씩 앉게 하려고 가이드가 두 사람이나 나왔던 거죠. 네, 저 교림 좀 네,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저 뒤에 지금 기름통 이렇게 싣고 있는 저희 가이드 아주 친절하게 해줬던 조셉이라는 친구인데요. 네, 또, 네, 조셉입니다. 또, 이게 두 사람이 저렇게 나왔는데, 너무 해맑게 저렇게 차를 두 대씩이나 가지고 나와서 우리 기름통이 이렇게 붓는다고, 저, 그 얼굴에도 이렇게 굉장히 그 자랑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만큼 귀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 차를 타고 이제 호텔 쪽으로 가는데, 마침 안 그래도 그 찻길가 한켠에 굉장히 길게 이렇게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나마 저 지역 하라레에서 그나마 좀 경제와 부가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기름을 미리 사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저희처럼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름을 넣는 모습을 보여주면 마치 부자의 상징? 뭐 그런 의미를 이제 내비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교통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기름통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차에 그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이 우리 교통 위반하면은 딱지떼듯이 여기서도 한 2만 5천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 됩니다. 기름통을 항상 차 안에다가 두고 다니기 때문에 소화기가 없으면 딱지를 떼요. 그러면은 그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저 뭐야 저 천연자원 대단히 많잖아요. 뭐 석유 이런 쪽은 좀 관련이 없습니까? 예, 석유는 없고요. 천연자원 하면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금이 가장 많이 나죠. 거기에 금이 가장 많이 나고 구리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니켈. 그 외에 석탄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석탄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요즘 한 10만 명 정도 거기서 사는데 요소수를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요. 석탄에서 추출한 요소수. 그다음에 금반지를 갖다 일반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걸못 봤어요. 그러나 고급 호텔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은 이 부인들이 열 손가락 중에서 엄지만 빼놓고 8개 금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을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자기가 괭이나 삽질을 하다가 나온 그런 금조차도 이건 개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금은 정부의 것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리직들만 그냥 부자가 되는 거죠.